위로 타서 가는 건가? 저 파이프를 타고? 오, 화이프가 상호작용이 안 돼. 아, 나 습지에서 처음 죽었어. 아니, 뭐 여기 어디야? 저 새끼 뭐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나? 자,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어디 해보자. 어? 아, 뭐왜 이렇게 약해? 차르스톤으로 무기를 제작하는, 오, 야, 이게 뭐야? 이게 썸네일이다, 오늘. 시작합시다. 권하는 무기 앞으로 다, 오, 이야! 세상에, 맙소사! 실합니까? 도끼. 차르 도끼. 차르 방패. 야, 차르 방패 10이야! 무게. 나 무기는 충분히 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방패. 아, 그래?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구나. 해크만 아이템만 있으면 되네, 솔직히 말하면은. 차르스톤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이게 무슨 개. 잠깐만요. 아, 차르스톤 넣어놨지? 나 지금 없구나. 아, 차르스톤이 두 개까지 먹을 수가 있어? 그렇네. 되게 귀중한 뭔가였나봐. 아, 나는 생명, 이게 능력치 올려주는 거랑 바꿔서. 이게 어딨냐면. 내가 보는 법을 알게 돼서 그걸 본거 같은데. 어디로 봤지? 스킬로 봤나? 여기 이게 이제 중재자 영역 능력이잖아요. 중재자 영역은 중첩 안 되겠지. 다음에 와야 되는 거야? 팔라딘 조각이랑 헤크마나이트 구해서? 됐어. 야, 재밌네 이런 거. 약간 그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스카이림 드래곤본에서. 야, 근데 나또 돌아갔다 와야 되는 거야? 아, 역겨운데요. 자, 이게 제이드 리치 세트입니다. 아, 이렇게 돼 있고요. 마나 소모 위주로 붙어 있죠. 그리고 추가 피해량에 독 보너스 플러스 불 보너스가 붙어 있네요. 추가 피해량 자체는 이 냉기 붙어 있는 건 핏빛이 더 높게 붙어 있네요. 이렇게 봤으니까 차르 보석 챙겨서 이제 헤그마나이트 구하고 방패 만들도록 하죠. 오른쪽 눈이, 아, 왼쪽이구나. 왼쪽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있네요. 오, 야, 한 번에 나왔네. 아니, 뭐야, 너왜 있어? 아, 개 깜짝 놀랐네. 왜 소리 소문도 없이 나오냐, 너는 진짜. 볼 때마다. 나 그냥 갈 거야. 광택제 주니까 잡아야 되나? 어찌됐건 한 번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왔던 그곳이죠. 아, 버려, 그냥. 그러면은, 돌아가서 빨리 만들어 봅시다. 아.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뭐야. 우선 방패가 팔라듐이 하나 더 들어갔나? 그쵸. 방패 팔라듐은 일부러 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방패 이게 갑바 시너지 때문에 메이스를 계속 쓸까 했는데, 너무 그럴 순 없게, 왜냐면은 너무 메이스만 썼잖아요. 새로운 무기 슬슬 봐야 되지 않나. 방패는 뭐죠? 해골 방패, 팔라듐 방패.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무기를 바꿀까 합니다. 메이스는 지금 쓰고 있으니까 메이스는 됐고. 검과 도끼인데, 아, 나 솔직히 도끼입니다. 난 도끼가 좋기 때문에. 아, 검 사람들이 더 좋아하긴 하는데, 난 도끼가 더 좋아요. 도끼로 갑시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요. 이걸 만들어 주시오. 작업이 끝나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바로 끝났네. 또 만들 수 있어? 왜냐면은 차르스톤 대형 무기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내 생각엔 어딘가에서 차르스톤 또 구할 거거든요. 레반트에서 줬으니까 레반트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방패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당장은 무기 쓰게. 쓰레기인데? 아니, 잠깐만. 야!
야, 개쓰레기잖아, 뭐야? 실화냐? 아니, 실화냐고! 아, 일단 좀 써볼까? 덤벼! 아, 내가 느려. 너가 시험파구나. 개 느리고, 개 약해. 아. 내 생각엔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무기에? 근데 내 생각에 아직 안 만들었어. 업그레이드를 바라, 내가 생각에 너무 강해서 너프를 매겼다. 이러는 건 말도 안 되고, 나온 지몇 개월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바라보고 만든 것 같거든요? 너무 좀 수수하게 생기기도 했죠. 번쩍번쩍 거릴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에서. 그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업그레이드 기능을 추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간다 그런 대로 가죠. 여기 들어가 보죠. 범람한 지하 저장고. 범람하셨다면서요? 내려가는 길이 있네. 고기는 뭐냐? 이거 뭐야? 뭐야 여기 뭔데? 저거 닿는 게 아닌데 뭐야 그럼? 깜짝이야 뭐야? 어디서 나왔어? 이게 왜안 맞아? 깡딜은 쎄. 깡딜은 쎈데, 그래도? 아, 이거 너무 아닌데, 인간적으로. 내려가자. 밑에서 올라온 거겠지, 뭐, 뻔하지, 뭐. 밑에 길이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밑에 나올 만한 데가 없는데? 레버를 당겨서 위에서 떨어졌나? 이게 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뭔데? 가자, 가자. 몰라, 몰라. 강물 있네? 아, 뭐야, 이게 다야? 아. 가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 이 반대쪽도? 정말 가기 싫게 생겼다. 다 독이잖아? 가봐, 가봐, 가봐. 체력 까이는 것 봐. 10초 정도면 버틸 만해. 뭐가 있긴 하다. 웃기는 게또 있어, 뭐가.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이것 때문에 이 독바다를 건너오게 한 거야? 에이, 이건 좀 오바죠. 뭐가 있을 거야. 없을라나? 상자가 있네. 일반 상자가. 200원짜리 검. 분노 포션. 이렇게 하면 챙겨가자. 분노 포션 지금 먹어. 그리고, 아, 쓰지 맙시다. 저거, 쓸게못 된다. 갑시다, 나갑시다. 자, 금고에 차르도끼 넣어주겠습니다. 아,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차르도끼 넣어주고요. 지금 끼고 있는 걸로 다녀야겠네요. 오늘 제이드리치를 봤죠. 원래 골드리치를 볼라 그랬는데,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오늘 제이드리치 잡았고, 차르보석도 사용을 했죠. 차르보석이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역할인지 알게 됐고요. 아마 골드리치도 좋은 보상을 주겠죠. 제이드리치가 저런 걸 줬으니까. 저런 걸 하게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뭐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비치채석장이랑 제이드리치, 여긴 안 보이죠? 잡고,
레반트도 시간을 내서 빠르게 해결이 되면 레반트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를 한게좀 크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